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. 지휘자 윤한결이 세계 클래식계를 이끌 젊은 지휘자들의 등용문으로 평가받는 카라얀 젊은 지휘자상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. 윤한결은 최대한 많은 오케스트라를 만나 연주를 같이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. 오늘도 낮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오르는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. 북상 중인 제6호 태풍 카누는 예상 경로가 더 서쪽으로 조정돼 오는 10일 부산 쪽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야영장에도 주 중반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비바람이 불 가능성이 예보됐습니다.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22살 최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. 최 씨는 범행 전에 휴대전화로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을 검색해 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신림역과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서 살인 예고글을 올렸다가 검거된 작성자가 5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. 경찰은 범행 준비와 의도가 있다면 살인 예비 혐의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이르면 이번 달 하순에 개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. 정확한 방류 시점은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